자신의 재판에 나오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위증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. 5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입니다.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실제 위증한 건 인정했습니다. 교사 행위는 존재했던 겁니다.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에선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30분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.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때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,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 여부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. 특히 김 씨의 증언들이 거짓이란 걸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